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의 정론 직설입니다. 오늘은 총회 재판국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할 게 있어서 경북로에 홍성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야, 오늘 아침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멀리 오셨는데요. 예. 아니 뭐 사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받쳐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송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가서 도저히 이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막 올라왔습니다. 아, 예. 재판국과 관련해서. 예, 예. 총회 재판국 관련하면 저도 사실 할 얘기가 많아요. 지난 총회 직후에 예.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나왔는데 총회 결의 예. 재판국 관련 결의가 효력정지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 보도를 했더니 사실 뭐 굉장히 난리 났죠.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예. 최근에 제가 또 한 모 노예 관련 재판권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예.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법이 12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총회 본부 서류 제출 때부터 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예.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을 이제 내몰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정치적으로 예, 예. 이런 생각에서 보도를 했는데 마침 우리 총회 재판국이 역사상 정말 전례 없는 재판을 했어요. 공의롭게 예. 그 재판을 기각을 시켜가지고 예. 그게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 재판에 관해서 할 얘기 많은데 예. 참 재판국이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법대로 이 재판의 기준점은 헌법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 헌법은 어디 가고 정치 재판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때로는 돈 재판까지 한다는 말이 들렸는데 할 말은 많으나 이 방송이니까 이제 말하지 않겠고요. 예, 예, 예. 어쨌든 헌법대로 재판해야겠다. 저는 이거 동의하고 있어요. 아, 저도 물론입니다. 예. 그럼 오늘 재판권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 어떤 사건인지 예. 좀 조심스럽게 실명을 좀 감춰도 되고요. 예. 예,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꼭 한번 CFC TV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어떤 재판입니까? 서현교회 예. 박혜근 목사 재판권입니다. 아, 작년부터 지금 이게 한 2, 3년 됐죠?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재판권이 워낙 크고 첨예한 문제다 보니까 많은 이 정치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이게 첨예하고 큰 확대된 사건이 되어서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덩어리가 큽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박혜근 목사의 그 소위 말하는 7계명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재판이 작년 104회 총회에서 완전히 증거 불충분으로 총회 보고도 됐고 채택도 됐죠. 예. 증거 불충분으로 그거는 무죄. 예. 이제 무죄가 되고. 아, 그러면 종결이 됐네요. 종결됐죠. 종결됐으면 그러면 노회가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노회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 그때 당시에 그 무기 정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 총회에서는 목사가 그래도 건덕 사항이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서 문제 일어났으니까 건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해서 10개월로 한 겁니다. 지난 총회에서. 10개월 뭘 받았어요? 정직. 정직 10개월 예, 정직. 예, 무기 정직에서 10개월 정직으로 감형을 시킨 거죠. 104회 총회 재판국에서. 예. 그랬는데 아, 그러면 무죄가 아니고 10개월 정직으로 종결이 됐다. 건덕 사항으로. 그러니까 예. 예. 아, 7계명은 무죄고. 예, 예. 목사의 건덕사항으로 예. 10개월 정직.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104회 총회 재판국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 다시 대구노회에서 또 다른 재판국을 열었어요. 예. 동일한 건을 가지고 이번에는 동일한 그 고소인이 아닌 또 다른 장로, 처음에는 집사들이 했고 예. 두 번째는 동일한 건을 가지고 장로들이 고소를 한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이 그렇죠. 똑같은 재판권을. 이름만 바꾼 거죠. 아하. 이름만 바꿔서 했는데 그걸 대구노회 재판국에서 받아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 두 번째 104회 총회 재판국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예. 대구노회에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제명 면직 출교를 시켰어요. 그걸 제명 면직 출교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상소를 했죠. 네. 박영훈 목사 상소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105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거의 아직까지 끝이 안 났지만 거의 끝난 상황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기각을 하기로 결정을 내부 결정을 거의 다 한 겁니다. 했다고 들은 겁니까? 결정이 아니고 정보로 들었죠. 예. 예.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두 번 재판했다고 하는 이중 재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혹시 예, 예. 법조인들이 예. 교회법에 능한 교단의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 혹시 자문이나 뭐 의견 들어봤어요? 받아보죠. 봤죠. 당연히. 그분들의 입장은 어때요? 똑같죠. 아 동일한 재판을 예. 고소인만 달리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죠. 또 예. 하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기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각을 한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박혜근 목사가 본교단 목사가 아니므로 이 사람은 공소권이 없다. 징계해봐요. 다른 교단인데 징계권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 그러면 박혜근 목사님이 본교단 목사가 아니다? 예. 그 어디서 그 말이 나왔습니까? 그게 이제 대구 노회에서 대구노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회원 목사님. 무효 박혜근 목사 회원 무효 결의를 한 그러면 거죠. 목사님 논리적으로 박혜근 목사가 본교단 소속 목사가 아닌데 이때까지 예. 노회가 재판했잖아요. 두 번 예. 했습니까? 두 번 했죠. 그러면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닌데 노회가 재판해서 막 면직 7교 뭐 시켰잖아요. 세 가지. 예. 그럼 무고한 사람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을 낸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까지는 본교단 목사 몰랐다. 소속 목사였는데 몰랐다. 예. 그게 다 처리되고 나니까 대구노회에서 제기한 것이 본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라고 무효 결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총회 재판국에서 신청을 한 거죠.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였죠. 아 그러면 목사님이 박혜근 목사님이 교단 소속 목사 아니라는 근거가 뭡니까? 대구에서 주장한 게. 거기서는 주장을 한 것이 박혜근 목사가 네. 미주 동북노회라고 있습니다. 미주대회. 네. 미주대회의 동북노회의 소속 회원으로 있다가 네.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칼빈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해서 신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네. 칼빈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었죠. 예. 이따가 자기 본교회 출신인 서영교회 이제 위임 청빙을 받고 오게 된 겁니다. 예. 오게 되는데 바로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주 동북노회 소속 목사라고 하는 신분 확인을 받아가지고 예. 평양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 청빙 받을 무렵에. 그렇죠. 받을 무렵에. 그럼 평양노회도 네. 우리 교단 소속 목사 인정했고, 첫째. 그렇죠. 두 번째는 네. 대구노회도 인정했다. 그러니까 위임해주죠. 위임했고. 예.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근거가 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아까 얘기 갓 더블되는데, 미주대회 동북노회 소속된 그 동북노회가 지금 현 우리 총회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미리 듣고요. 네. 이 파악해 보니까 여기 80일의 총회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총회 결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데 보고서에 이 정치부에서 보고한 그 근거 내용이 예, 예. 80일의 총회 결의가 됐는데 미주 당시에 소속한 목사 그해까지 예, 예. 총회 소속으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당시에 미주 그 노예 소속한 목사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소속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을 보장해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결의였죠. 80일의 총회 결의가. 그러면 총회 결의하고 평양노회가 예. 받아주고 그렇죠. 본노회가 받아줬는데 예. 다만 지금 아니라는 그렇죠. 미주노회 동북노회가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박혜근 목사님은 우리 교단 소속이므로 우리 교단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문제고 상식적으로 문제고 법리적으로 문제인데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총회가 받아줬습니까 이번에가? 그걸 이제 대구노회에서 먼저 대구노회에서 그래 바로 서류를 예. 재판국장 앞으로 바로 보낸 겁니다. 예. 바로 보내니까 재판국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 신청한 거죠. 대구 노회에서 목사가 아니라는 결의를 했어요. 예, 결의. 그러면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닌 목사를 네. 위임 목사로 허락하고 예. 위임을 진행해 준 당시 노회장과 임국장 등 사실상 다 불법인데. 그렇죠. 아,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이제 알았다. 그건 예. 이유가 안 돼요. 법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회 소속 아닌 목사, 우리 교단 네. 소속 아닌 목사를 위임 청문해 준 노예도 불법이고 사실은 다 처벌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몰라서 그때는 몰랐다, 이제 알았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박혜근 목사가 본교단 소속 목사냐 아니냐라고 네. 하는 얘기를 박혜근 목사가 총회에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소원장을 받은 임원회에서는 그걸 다섯 번이나 걸쳐서 반려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유는 뭐 해당 사항이 없다. 반려, 이걸 받아줄 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말도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네. 총회 임원회는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재판을 받을 사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기본권인데. 맞습니다. 여기 보면, 총회 헌법에 보면 소원이나 상소는 10일 이내 하의 예. 기간에서 혹은 재판국에서 10일 이내 예. 문제가 됐을 때 10일 이내 하는 건데 그 절차가 혹시 위반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맞췄죠. 그러면 절차가 이상 없으면 사실 받아서 헌입에 올리고 그렇죠. 경유만 시켜주면 되죠. 올려야 되는데 예. 이유도 없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도 교통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건을 지금 재판에서 하고 있는데 재판국의 문제점은 좀 뭐라고 봐요? 재판국에서는 이제 박혜근 목사는 본교단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네. 근거가 바로 대구노회에서 소속된 노회에서 본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목사회원 무효 결의를 한 걸 근거로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노회 결의를 어떤 노회에서든지 한 노회원 목사에 대한 회원 무효 결의를 하면은 그 목사가 본교단 소속 목사가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무효 결의 자체가 네. 그 무효를 시킬 때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네, 정확한 근거가. 예, 예, 예. 그런데 총회가 81회 총회에서 미주 동북로에 관련해서 결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소속 목사들은 신분 보장한다 결의했으면 그렇죠. 가장 우선적인 노예 결의나 총회 재판국 결의는 헌법이 주 텍스트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텍스트. 그리고 총회 결의가 두 번째예요. 예. 그리고 뭐 관례 얘기도 하지만 가기 전에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 예. 예, 이것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예. 그냥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이 건은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사법으로 갔을 때 이게 총회가 또 한번 망신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회 때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네. 그런데 총회 끝나자마자 파회됐는데 곧바로 무효가 결의됐어요. 이제 뭐 본안 재판한다고 하지만 예. 그 뒤집기는 정체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총회가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총회 헌법대로 재판해야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재판국은 15명이 모여서 표결을 했는데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아직 지금 드러내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확히 들었죠. 정확히 들었죠. 어떤 부정 투표가 있었어요?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15명 중에 한 사람은 한 표는 기권표가 나왔고요. 네. 투표했는 사람은 13사람인데 네. 총 투표수를 15표로 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럼 한 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 사람이 석입니다. 네. 석이가 그 투표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분명히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도 이의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저기 부정투표다. 예. 어떻게 내가 투표를 안 했는데 왜 14표가 돼야 되는데 총투표가 15표가 되느냐. 예. 이거 부정 아니냐. 그래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 예. 예, 또 서원장을 절차적으로 제출했는데 받아주지 않는 문제. 예. 또 교단 소속 목사인지 아니냐의 관건. 예. 그 다음에 재판부의 부정 투표.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다른 말씀은 또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남았어요. 예, 뭡니까? 그게 이제 의결 종족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 의결 종족수. 재판부 내에. 그렇죠. 예. 그러면, 과반 성립이 되려면 의결 종족수는 재적위원회,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예. 출석인원의 과반수라야 그게 정족수인데, 예. 지난번에 결정된 걸 보면은, 15명 중에서 한 명은 기권이고, 예. 한 명은 투표를 참석을 안 했는데, 7명이 찬성 기권, 기각을 하자는데, 7명이 찬성을 하고, 예. 6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기권이 한 표, 참석 안 한 그, 투표를 안 한 사람이 한 표. 예. 그 7대 6이다 그래서 그걸 가결을 한 겁니다. 예. 과반수니까 8명이 돼야 돼요. 예. 근데 7대 6이라고 그래서 통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보다 더 큰 건 부정투표입니다. 부정투표는 뭐예요? 아니, 재판국 서기가 그것도. 아, 아까 말씀한. 예, 서기가 투표를 자기가 참석 안 했는데. 했다고? 14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기는 15명이 투표했다고, 14표 투표인데, 15표가 투표했고, 한 표가 기권이고, 한 표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건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부정투표, 불법투표 등을 예. 제기해도, 예. 이제 총회에서 가장 위험수는 교권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예, 예. 예, 이 총회적으로 보면 고태가 교권이에요. 그리고 임원의 결의가 교권이에요. 예. 결의해버리면 불법도 밀고 가고,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지난 이사장을 면직 출교시켰다가 불법을 했는데, 그 다음 몇 달 만에 무효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총회 내에서 많은 부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권에 의해서 총회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예. 예. 억울함을 당하고, 예.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것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정 투표에 대해서. 예. 그럼 방법은 제가 볼 때 이것을 우리는 방송으로 공개하지만 여론 가지고는 총회는 안 돼요. 수많은 여론이 일어나도 조건, 결의하고 밀어붙이면 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돼. 예를 들면 남우교회를 강탈해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 자기 재산으로 한 사람도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회 재판에서 상소장에 이름도 없는 사람을 재판해가지고 그것도 재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총회 재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볼 때. 예, 예. 그래도 올해 재판국은 공의롭게 정말 정당했다고 나는 평가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예. 이것을 해결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먼저 제가 볼 때 감사부를 통해서 감사 요청을 해야 돼요. 예. 감사 요청하고 부정투표에 관련된 사람들을 일체 예. 예. 총회에다 헌일 해가지고 예. 이 부정투표 관련자 조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105회 총회 때 부정재판부에서 만약에 부정투표가 사실로 확인되면 예. 총회가 조사 처리해가지고 전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에 대해서 여론 갖고만 안 되고 예. 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차를 통해서 총회 이의 제기한 거, 감사하는 거, 또 예. 하나는 사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총회가 공의를 세워야만이 작은 불법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사실 한 교회가 그러게 되면 목사, 교회 할 거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당하는 거죠. 이런 불법을 묵인하면 계속해서 커가지고 총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좋겠고요. 예. 남은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서로 막 얘기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가지. 네. 첫째는 이중재판입니다. 네. 두 번째는 타교단 목사라는 것은 별건입니다. 이거는 상소장에 기록된 것만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임을 줬는데. 정말 중대한 문제네요, 그건. 예. 고소도 안 됐고. 그렇죠. 상소도 안 됐는데. 예. 이게 정치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별건입니다, 별건.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정투표라는 겁니다.
재판국 내에 부정투표. 근데 나는 의심스러운 게, 목사님. 예. 재판국 부정투표는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근데 정확한 정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부정투표인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건 뭐 팩트입니다. 예. 참가했던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면, 예. 목사님, 총회 재판국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예. 다시 한번 팩트체크를 해서 관련자들의 인터뷰하고, 예. 이걸 반드시 사실은 밝혀야 돼요. 예. 왜? 총회를 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총회 재판국이 무너지면 총회는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의결 정정수도 있습니다. 아, 의결 정정수? 그럼 15명 중에 과반의 출석으로, 과반의 찬성으로 그게 정정수인데, 네. 15명 중에 7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으면 이건 부결입니다. 네. 그런데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요. 의결 정정수를 무시한 겁니다. 이건 법에 위반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의결 정족수를 위반했죠. 부정투표가 있었죠. 일사부재료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재판을 취급했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이게 택도 없는 별건인데, 이건 아무 이 소송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별건을 받아들여가지고 본교단 소송 목사가 아니라는 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이걸 들여가지고 말이 됩니까? 목사님 몇 년 전에. 네. 뭐 재판국장이 재판을 이어가는데 고소도 안 된 사람을 정치적으로 고소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고 재판했어요. 예, 제가 그 나와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꼭 그런 격이네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여튼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 재판국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총회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또 재판국 재판이 헌법과 총회의 결의 혹은 총회 규칙의 근거에서 바르게 재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이번 재판국 사건이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 속이 시원합니다. 예,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예. 시간에 다시 송삼령의 정론 직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